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동아일텍, SM, 이스페타시스, 레이, 코세스, 한국캐피탈, 카카오게임즈, 리노공업 올렸고요. 한국경제TV 서울 옥션 있습니다. NC소프트, SM, 대원제약, 카카오뱅크, SD바이오센서, DB하이텍, 세경하이테크, 대창단조까지 선정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코세스, 삼강M&T, 황금ST, 세경하이테크, 하나시스템, 오하이마이엔티, 드림시큐리티까지 이름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세진TS, 한전기술, 네이버, 컴투스, 한미반도체, LG이노텍, PSK,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오늘은 이제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을 많이 이끌었었던 뭐 메타버스, NFT 아니면 뭐 게임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기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확장돼서 나가는 종목들이 뭘지 뭐 오늘 추가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모멘텀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고 또 좀 덜 오른 이런 종목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그것 자체로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HMM을 보시면은 예. 네, 해운업 개선 기대감 실적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결국은 고점에 대한 부담, 주가가 저점 대비 한 10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가장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요즘에 이슈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NC소프트입니다.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추가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거래소 시세조정 여부 조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뭐 50만 주 정도를 한 번에 매수했다라는 건데 순매수 금액만 이제 3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3천억 원은 진짜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3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3천억 원치 주식을 사지는 못해요. 근데 몇 조 정도 있어야지 그걸 살까 말까인 건데 한 종목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자, 그러니까 NC소프트 내부자가 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는 결과, 추후 결과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리니지 W라든지 아니면은 뭐 NFT 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W가 처음에 글로벌 런칭할 때 우려감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매출이 1000억 원을 또 가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리니지는 뭐 쉽게 죽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싶고요. 또 처음에 런칭할 때 그 NC소프트에서도 홍보비를 많이 썼어요. 뭐 이런 검색창에서도 광고를 좀 많이 했고 뭐 문자 발송이라든지 특히 뭐 유튜브 BJ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니지 W 홍보에 좀 많이 열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초기 성과는 나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현재 초기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NC소프트의 주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니지 M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데이트 내용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뭐 신규 전전 추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유저들이 기대했었던 것들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실망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개인 거래 시스템이 도입될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이 개인 거래도 어떻게 보면 리니지라는 게임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NC소프트는 조금 더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개인 거래가 도입된지 여부를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멘텀, NFT 기반의 그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NFT 설명을 이제 한번 드렸었죠. 뭐 예. 게임 속의 캐릭터에 대체 불가능한 나의 인식을 씌워서 복제도 안 되고 그 캐릭터가 또 다른 곳을 여행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정체성을 캐릭터에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NC소프트에서 이제 이 NFT 관련된 게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니지 IP에도 NFT를 씌워서 아마 게임을 출시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NFT가 이제 포함된 RPG 게임, 아마 리니지 IP겠죠? 리니지 IP의 RPG 게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뭐 주가에 대한 전망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황제주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도 잠시 있을 때가 있었죠. 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약간의 상승력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 물론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오늘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상위 1위 종목에 이름을 또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3거래 연속 메이저 수급이 붙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76만 2천 원대 흐름이네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NC소프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보안주 중에서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안주요? 네, 그래서 유무선 전자 보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테마의 확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NFT는 보안 사업과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안주의 주가가 뭐 K사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뚜렷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보안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NFT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인식 솔루션 부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체 인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생체 인식의 70% 이상 스마트폰을 이제 지문으로 해제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지문 인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체 인식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맥을 인식하는 정맥 인식, 동작 인식, 그다음에 뭐 목소리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 인식을 쓰는 것은 지문 인식이 그만큼 최고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홍채 인식이 사실 훨씬 더 정밀하고 복제가 아예 안 될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도입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지문 인식이 좋으니까 쓰이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극복될 것으로 보이고 생체 인식 부분에 강점을 가진 업체가 또 드림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이 발전에 따른 성장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의 개인 정보 보호 파트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그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살짝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가 열려요. 이게 예. 2시부터 5시 아마 지금 진행이 막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쓰는 이제 종이 화폐를 궁극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중앙은행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지금의 암호화폐랑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드림 시큐리티가 이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화폐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NFT에서 확장되는 보안주의자 생체 인식 디지털 화폐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위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고점을 찍고 7월 달부터도 꾸준하게 우하향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살짝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오늘 4% 정도 강세권인데 바닥 탈피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4,600원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젠 저점을 벗어났다. 지금부터 상승력을 함께 보면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NFT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기대감의 보안주까지도 함께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대형주 중에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LG 그룹주가 흐름이 좀 괜찮아요. 꾸준히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애플이 그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LG 그룹이 애플의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이런 제품들의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LG 그룹에도 그 수혜가 간다라는 논리죠. 근데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주에 이제 OLED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OLED가 그 메타버스를 가장 구현하기 적합한 디스플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LG 이노텍은 뭐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헤드셋향 고성능 카메라도 공급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카메라 모듈주가 또 소리 없이 올라왔어요. 뭐 옵트론텍, 뭐 파트론 뭐 이런 종목군들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해주는 MCNEX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VR과 AR에는 또 고성능 카메라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3D 카메라의 도입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역시도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을 높였던 시기가 11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 올라간 폭이 굉장히 큽니다. 주가 한 30% 정도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만약에 이걸 신규 진입한다면 2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눌림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은 5일 이평선 지지가 기대
기대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구간까지만 홀딩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한 26만 5천 원,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지지 정도까지는 눌림이 와야 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장 4%대 강세인데 28만 2,500원이고, 혹시라도 난 이 종목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6만 5천 원까지 눌림목 나오셨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선익시스템이나 코세스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대장격이나 많이 움직였던 종목 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이언트스테, 뭐 맥스트,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 테마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던 종목인데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예. HMM 사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보안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OLED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관심주는 그 친환경주 중에서 KC코트렐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에 폐기물 처리 관련된 환경설비 업체입니다. 특히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하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후성 같은 경우에도 뭐 2차전지 모멘텀도 같이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주가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의 수급 순환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두산중공업형 대규모 수주 이슈가 있었죠. 400억 규모의 수주였습니다. 회처리 설비인데 이제 회처리 같은 경우에 회를 수집하는 거죠.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끝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활 폐기물 발전 시설의 설계라든지 조달, 시공, 운영, 보수 이런 사업 부분의 성장성 충분히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나 게임 이런 종목들이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외가 좀 풀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볼만한 종목이군요. 딱 관심주로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KC코트의 기술적 분석은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현재 주가 6,720원인데요. 역시 고점 대비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밀릴 것 같아요. 6,000원 초반대에선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이 되는 6,3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 코트렐 오늘장에서 현재 약보합권 6,740원인데요. 현재가부터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시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